그래서 또 이제 이 오해 세 번째, 당독수와 질환을 연결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하셨는데, 아, 이것도 사실, 예, 여기서도 좀 사실 이거 읽기도 조금 좀 안타까운 게, 이 교수님께서 부정확한 측정과 부족한 질환 연계성 등으로 환자를 치료하는데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라고,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예가 위양성과 위음성이다. 사실 위양성은 뭐냐, 이제,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음에도 선생님 저 이걸로 측정을 했더니 체중 당하산물 수치가 높게 나왔으니까 저 진료 좀 해주세요. 라고 찾아가는 게 바로 위양성이고요. 대사증후군이나 당뇨가 이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로 측정을 했더니 체중 당하산물 측정이 낮게 나왔어. 그래서 난 괜찮아. 그래서 진료를 안 받는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음성이잖아요. 예. 이 위음성과 위양성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위양성이야 뭐 어떻게 보면은 저 예방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병원에 이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건 좋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위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은 위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게 이미 제가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유럽이라든가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 코호트 조사를 통해서 연령대별 당독수의 분포가 이미 다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누적의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계속 증가 패턴, 우상향 패턴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거는 일반적인 특성이다. 그리고 그 당독소가 만약에 당뇨라든가 이런 질환이 있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계속해서 훨씬 더 많이 누적될 만들어지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음성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마 그렇게 보시게 되면 너무 이거는 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네, 저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그런 들어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위음성 사례는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더 우려된다. 당뇨 환자가 실제로 어치로 측정했을 때 적게 나와가지고 병원을 안 간다. 안심하고 병원을 안 간다. 이거에 대한 우려를 표한 부분에서 당뇨의 경우 한번 발병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조기 진단과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지만 이 위음성 환자가 사실 당뇨가 있으면서 이 당독소가 낮게 나올 가능성도 제가 봐도 굉장히 희박을 하고 사실 당뇨 전 단계에서도 굉장히 피로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게 만성 피로 같은 게 되게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이걸 가지고 병원에 안 갈 가능성은 없다. 거의 높지 않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갤럭시 워치 때문에 당뇨 환자가 병원에 안 간다? 이 가능성은 저도 좀 없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사실은 좀 죄송한데 이제 말이 안 된다. 그쵸?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계속 혈당을 체크하고 당화혈색소를 추적을 하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이미 병원을 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이 갤럭시 워치에 있는 그 수치 때문에 안 간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거는 너무 사실은 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직장인 국가 검진도 매해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당뇨나 이런 거 측정을 다 가능하도록 그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갤럭시 워치만 가지고 당뇨를 진단을 제때 못 받는다. 사실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당독소 수치는 건강의 그저 보조 지표이다. 이건 누가 말씀하셨냐면 이제 삼성전자 관계자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거 언패킹 하고 나서 이제 이 브리핑에서 어떻게 밝히셨냐면 비침습 혈당 측정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원격 진료와의 의료도 이제 연계하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하고 혈당 관리로서 무조건 이걸 하라 믿어라 이런 건 아니고 그죠? 근데 여기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보조 지표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봐달라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아마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이렇게 신문에서까지 이렇게 기사화하면서 클레임을 하니까 아마 보수적으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마 갤럭시 워치 7이 아직도 계속 디벨롭이 더 많이 돼야 될 여지는 충분히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장 중요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당독소를 체크하는 거는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렇죠. 보조 지표가 아니라는 거죠. 보조 지표가 아니라 이건 메인 지표가 돼야 된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당독소를 계속
이렇게 팔로우업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당뇨가 걸렸는데 이 와치7을 차고 계속 측정했더니 이 수치가 올라간다. 이 얘기는 내 몸 안에 지금 합병증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 경고를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만약에 환자를 케어를 한다면 아, 당신은 지금 현재 이런 식생활과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당독수가 올라가니까 훨씬 더 합병증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 지금부터 식단 관리와 이런 그 운동, 이런 생활 습관 관리를 해라 라고 가이드를 명확하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그 진단용으로 나와 있는 당독수 진단 장비가 바로 생활 습관 교정의 핵심 지표로서 이거를 잘 유지를 하게 되면 모든 그 당뇨 환자들의 합병증을 없애면서 예방하면서 건강하게 비록 당뇨는 가지고 있지만 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들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예, 이 지표가 당독소입니다. 그거를 이제 갤럭시 와치 7이 처음으로 시도한 거고 네. 제가 이 갤럭시 와치 7에 왜 최종 당화산물이 들어선 거냐? 한국에서는 비록 그렇게 인프라가 안 돼 있지만 유럽이나 그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쪽에 대한 것이 많이 연구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글로벌한 요구가 예, 있었으니까 그럼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예, 뭐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이슈화가 되고 너무 이렇게 논란화 되는 거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당독수는 너무너무 중요한 네, 저 인자다. 네. 아마 어떤 인자보다 가장 먼저 이것이 도입되고 이것이 건강의 지표로서 이제는 네,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말하고자 하는 거 이제 대표님이 계속 진행하신 임상들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들 다 뭐냐면요 당독소는 대사증후군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지표라는 거예요. 네. 이제 환자를 케어하는 다양한 의료 영역, 병원이라든지 저희처럼 약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독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당신이 당뇨이지만 혈당 관리와 더불어 당독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혈당 관리는 사실 아침에만 이렇게 혈당 한번 딱 재고 끝 하고 그렇게 괜찮으면 또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재는 분들도 사실 많지도 않고 예. 대부분 이제 병원 한번 갔을 때마다 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약제를 하거나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중간에 이 혈당 스파이크 관리 예. 예, 그리고 내가 어떤 걸 먹어서 어떤 잉여 에너지가 쌓이고 그 이제 남아도는 에너지가 당독소가 되지 않도록 이 생활습관 평소의 생활습관은 바로 이 당독소 관리를 통해서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예. 들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당독소가 질환의 중심이다. 네. 네. 그리고 당뇨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논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독소를 중심으로 질병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당독소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요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이미 당뇨 병이 있으면서 간염, 지방간 간염, 간 섬유화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당독소만 없앴더니 모든 파라미터가 좋아지더라. 그거를 이미 저희가 검증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저희가 지금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당독소만을 제거했을 때에 정말 이 질환의 패턴이 바뀌는가를 저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정말 모든 질환에서 대사와 퇴행성 질환에서 당독소가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입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자신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표님과 저와 이제 함께 이 당독소에 대한 오해, 의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이 갤럭시 워치에 대한 이 당독소 측정 기능에 대한 이 오해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다음 편에서는 당독소가 더 이상 이제 개인 건강의 문제가 아닌 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이슈인 이유, 네 그리고 당독소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